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스승의 날, 어버이날까지 감사할 날도 축하할 날도 유난히 많은 달인데요. 구로세무서 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노인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함께한 현장 NTS 스페셜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없는 힘이 되는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한 뜻깊은 하루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지난 주말, 구로세무서 직원들과 아름드리 봉사단원들이 외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간식부터 반찬에 생필품까지 대체 어디를 가는데 이 많은 선물들을 챙기는 걸까요? 주변에 소외되고 정말 외롭게 불우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휴일 아침에 달콤한 휴식을 반납하고 야 골고루 좀 넣을 텐데 빠지지 말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기로 한 직원들. 동네 떡집에서도 좋은 일에 기꺼이 떡상자를 기증했습니다. 이거 우리 고생한다고 이걸 세상에 그 떡집에서 서비스로 네, 준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십시일반 조금씩 모은 돈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차에 싣고 구로세무서 직원들이 찾아간 곳은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카네이션을 고르기 위해 화원에 들렀습니다. 원래 사람분들이 꽃을 받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독거노인 되신 분들은 꽃 받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갖다 드리면 오래 두고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서 예쁘게 핀 카네이션까지 차에 싣고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직원들. 반갑게 맞이해 주실 어르신들의 모습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 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전화해서 손길이 덜 닿는 데를 좀 찾아달라 하면은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메일로 주고 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고 계신 할아버지. 뭐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뭐 불편하면 허리가 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죠. 단절된지 벌써 30년 됐어요. 아이고. 게다가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지만 자식이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데요. 그래서 더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양은커녕 연락조차 없는 사례는 최연철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홀로 견뎌낸 힘들었던 지난날. 그 고단한 세월에 할아버지의 눈물도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준 직원들은 그치고 자꾸 울고 그러면 우울증 걸리니까 낮에는 무조건 복지관 가셔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한테 어울려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방 청소에 주방 곳곳에 묵은 때까지 직원들은 그렇게 묵묵히 청소를 해나갑니다. 곰팡이도 많이 쓰러있고 거미줄도 많이 걸려있고 그러네요. 할아버지는 개운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나가는데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고 섬김을 한다면 아마 좀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고마워. 구로세무서 직원들이 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 이길의 할머니 집은 구로세무서 직원들과 아름드리 봉사단원들이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요. 네 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직원들이 고마워. 얼마 전에는 먼저 안부 전화도 주셨다는 할머니. 우리
어머니 손이 부으셨다. 몇 번에 걸친 수술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할머니의 건강. 꽃대가 많죠. 3일에 한 번씩 물 주시면 할머니의 퉁퉁 부은 손에 직원들도 애써 참아온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된다는 할머니. 2층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갖다가 주신대. 그렇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속에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도움도 받아가면서 사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뭐. 앞으로 저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눈 구로세무서 직원들과 아름드리 봉사단원들. 오늘 약 카네이션을 약수 하나만 준비를 해서 그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님한테 해드린 것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부모 같아서 좋겠다.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네,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알려져가지고 같이 참여했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일수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구석을 밝혀준다면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의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